이슈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 대표님, 네. 최근에 이제 LG 이노텍이 강세를 보이면서 IT 업종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IT 관련된 쪽은 올 한 해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쪽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LG 이노텍이 강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IT 부품 관련된 쪽, 특히 카메라를 필두로 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와 실적이 좋아질 것에 흐름들이 맞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중에서 이제 스마트폰 출하량도 올해 증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양호한 모습들도 이어갈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중에서 한 종목 자화전자에 대해서 눈길이 가고 있는데 카메라 모듈용 액추에이터죠. 이쪽과 함께 손떨림 보정장치 같은 쪽과 뭐 진동 모터 관련된 쪽인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설비 투자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LG 이노텍 구미 공장 인근에 혹시나 애플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공장을 설립한다. 약 한 1,900억 정도 투자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증설과 함께 앞으로 실적에 대한 변화는 또 LG 이노텍과 같이 동반적으로 어떤 아이폰 쪽으로 납품을 더 키우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흐름들이 좀 더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초고사양 폴디드 줌이라고 그러죠. 이쪽에 대해서도 공장 자동화가 완성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뭐 삼성이나 애플 모두 다 또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관점인데 작년에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이끌어지고 올해 영업이익이 한 160억대까지 나오면서 약 한 50%대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시총이 지금 4,600억대다 보니까 조금 부담은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지금 보여지는 실적 동향들이 중기적으로는 설비 투자와 함께 변화가 나온다. 기대감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매수가는 한 25,500원대 정도쯤에서 단기 눌림목 정도쯤의 대응 전략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29,000원대에서 한 30,000원대 진입 정도까지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3,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IT 업종 중에서 자화전자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29,000원, 손절가 23,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임순대 소장님.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조금 줄면서 네.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코로나 확산 관련돼서 요즘엔 좀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위험도도 중간 단계로 해서 지금 뭐 두 단계 정도 이제 낮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일 확진자 수도 이제 3천 명대로 이제 많이 낮춰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뭐 이번 주에 이제 코로나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보급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거리두기 단계가 조금 완화될 것 아니냐라는 또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뭐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뭐 거리두기 단계가 좀 상당히 좀 강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전에 일상회복 단계 수준까지 완화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일단 모임 인원이나 아니면 영업시간 자체가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제 그 확진자가 늘면서 리오프닝주가 조금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다시 이제 일상회복 단계는 아니지만 좀 거리두기가 완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주 중심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관심 있게 보실 거 이마트를 갖고 나왔습니다. 뭐 국내 대표적인 이제 활인 유통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전일 이마트의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작년 매출이 한 15조 정도 나왔습니다. 뭐 재작년보다 한 6% 정도 이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거리두기 강화에 12월 달만 이제 조금 이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이제 매출 감소로 이제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그 이제 이베이 코리아 인수 이후에 그 온라인 부분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온 오프라인의 연계 시너지가 올해는 좀 더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열로 지금 돼 있는 스타벅스가 최근에 이제 커피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일부터 커피 가격이 인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및 수익성이 같이 개선되는 효과가 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기존의 부실 사업부를 좀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 점포에 대한 리모델링을 뭐 최근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점포의 매출이 한 20%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많이 할수록 향후 그 수익성은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것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지금 가격대는 메리트가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뭐 한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매수는 한 14만 5천 원 그 전후에서 아마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 그다음에 목표 주가는 16만 원, 그다음에 손절은 13만 원에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적 호조가 예상되고 있는 이마트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 16만 원, 손절가 13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 김인수 대표님, 네. 지금 보니까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현재 5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이고 있네요. 좀 특징적인 상황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외국인들 입장 쪽에서는 요즘의 기조를 봤을 때 선물은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는 가운데 그래도 외국인은 현물 기조는 꾸준하게 지금 매수로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뷰는 나쁘지 않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 대표적으로는 어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변화가 꾸준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문제는 기관이죠. 이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또 LG에너지 솔루션의 IPO가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좀 바스켓을 비워야 되는 부분들 이쪽과 함께 또 하나 오스템 임플란트 사태로 인해서 펀드 관련된 쪽에서 어느 정도 뭐 환매 압력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이를 어느 정도 좀 덜어야 되는 흐름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 쪽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의 IPO가 구체화되면서 나올 때까지는 여전히 기관 여력들이 좀 부진할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 흐름들은 외국인 중심 쪽으로 이를 잘 버티느냐 이걸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기관이 오랜만에 코스피에서 지금 매수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상승폭이 1%를 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임순재 소장님. 네, 뭐 지금 전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는 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뭐 기관이 지금 거스레소에서 지금 매수는 하고 있지만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1000억이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물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기관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 상황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 입장에서 보면 그 다음 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돼서 청약으로 해서 한 3조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금 마련을 위해서 아마 매도세는 좀 더 이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인 같은 경우도 지금 2조 넘는 자금이 아마 뭐 지금 청약 대금이 되는데 뭐 관련돼서는 뭐 10대 1 정도만 해도 뭐 30조 가까운 금액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매도세도 아마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특히 이렇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장이 급등을 했지만 좀 더 오후 들어서 탄력이 좀 둔화될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감안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 기관의 경우는 다음 주에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가 있기 때문에 실탄 마련을 위해서 매도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